나는 거의 여기 현지 사람 된 것 같아.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여기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나 전생에 이탈리아 사람이었나? 저희가 오늘은 카프리로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원래 여기서 카프리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 지금 비수기여가지고 배를 운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소렌토로 가가지고 카프리로 가는 배를 탈 거예요. 오늘은 카프리 한번 발라버리러 갑니다. 좋은데 빨리 타시죠. 가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새로운 길. 우리 집이잖아 여기. 아 여기세요? 네 저 여기 살아요. 항상 밖을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나 진짜 오늘도 내가 1시 50분부터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6시간을 기다렸어. 라푼젤 언니. 저희 라푼젤이라고. 라푼젤이에요? 나 라푼젤. 라푼젤? 예쁘다. 배를 놓쳤어요. 근데 배는 원래 한번 놓쳐줘야지 마시지. 사람이 많아서 빨리 가봐야겠어요. 다음 때도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렛츠고! 페리를 타러 가보시죠. 단어 하나 외우셔야죠. 매표소에서 티켓 사시려면. 티켓 페르파포레. 아 그거 티켓 한 장밖에 안 되잖아 우리 여섯 명인데. 세이 페르소네. 세이 페르소네 페르파포레. 지금 카프리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이 배는 사람이 500명 정도 탄 것 같죠? 진짜 크다. 이런 배가 30분마다 있는 거니까 카프리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 소요 시간이 한 20, 30분 정도. 20분이요? 좀 빠르게 좀 가달라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조금 팁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카프리에서 만나요. 안녕. 도착을 했습니다. 그 멀미 조금 하지 않았어? 멀미가 조금 있어서 탈 때 약간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멀미약을 미리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카프리는 지금 막 문정성시야. 사람 너무 많아.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아나카프리로 이동을 해서 몬테솔라로 전망대를 가서 카프리를 좀 한눈에 보려고요. 또 이동을 하나요? 네. 끊임없는 이동이네요. 택시들이 오픈카예요. 택시 하나 타자. 나 저 차! 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 저거. 여기는 택시가 오픈카예요. 너무 좋다 시원하고. 이거 델마 루이스 같은데? 바람이 너무 날린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죠? 오, 델마 루이스. 저희 스카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돼. 용긴 하다, 그지? 너무 기분 좋다. 이제 몬테솔라로 전망대 가는 리프트 타는데 온 거예요. 리프트를 타요? 또 타야 돼요. 배 타고, 택시 타고, 리프트 타고. 난 그만 탈래. 지금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카프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와우. 몬테솔라로 전망대. 오, 좋아요. 가자. 렛츠고. 붙으면 상이 없어. 뭐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의자에 쌩으로, 이렇게 쌩으로. 있는 거. 아, 좀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울 수도 나 무서울 것 같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지. 지금 대표님 지켜보시는데 해야지. 가야지. 죽기 전에 타봐야 하는 그거 맞아요? 그럼요. 죽기 전에 와봐야. 알겠어요. 아니 이제 1인용 리포트야? 가능하시죠? 오, 옆에 잡을 사람도 없는 거야? 진짜 1인용이야. 나 1인용 리포트를 처음 봐. 1인용 리포트가 있어? 너무 귀엽다. 나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타봐야죠. 그래도 타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이런 게 있는지 몰랐지? 나 13분 너무 무서운데? 너무 긴데? 옆에 사람이 없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가는 거야? 갔어? 갔어? 자, 할 수 있죠?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13분 동안? 바로 앞뒤로 저희가 갑니다. 무릎에 앉아서 가면 안 될까? 제 무릎에? 어머!
거죠? 애기들도 다 타는 거니까. 남녀노소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꺾였어. 껴도 다시 세우는? 마음 할 수 있다 있나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난 더 강해진 거야? 됐어. 단단해졌어. 난 괜찮은데. 안 단단해져도. 와,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답긴 아름답다. 같은 높이에 있어.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높이까지 내가 올라온 거잖아. 아, 이거 보면은 내려가 못 내려갈 것 같아. 어제 같이 언니 우리 카프리 발라버리기로 했잖아요. 바른 거야? 발랐어요. 내려갈 땐 같이 가면 안 될까? 아까 애기가 물을 안 잤던데 언니가 물을 안 잤어도 될까? 아무것도 못 봤어. 셀카 못 찍었어요? 아, 아무것도 못 찍었어.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도 하나 있는데. 해냈습니다 그래도. 아, 해냈네요. 해냈는데 무서운 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올라왔으면 내려가야 된다. 난 여기서 있을게 그냥. 그럼 잘 계시고요. 저희는 먼저 내려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있잖아. 너무 높이 올라오는 거 안 좋아. 왜요? 아, 이거 너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지. 왜 이렇게 높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너무 아름답다. 완전히. 좀 약간 너무 아름다워서 가짜 같아. 그림 같아요. 합성 같은 느낌이야.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크로마키 앞이었으면 좋겠죠. 그냥 합성이었으면 좋겠죠. 대기실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려오는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다 언니 보고 웃은 거 알아요? 진짜? 뒤에서 찍은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나야? 이건 나야? 목이 뒤로 꺾였어요. 지금 혹시 엑소시스트 찍으시는 촬영 중이신가요? 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프구나. 근데 갈 때는 이거 벗고 갈까 봐. 아름답지가 않다, 그지? 택시에 탔습니다. 그 이제 아나카프리에서 카프리 메인으로 넘어가는 택시 탔거든요. 네. 메인에 내려주시면 우리 보고 알아 찾아가려 식당. 복잡하다. 알겠습니다. 배고파요 인솔장님. 네. 제가 구글 평점 4.0 이상으로 야. 줄게요. 와. 가보자. 몰라 이거. 아, 여기 지금 카프리에 있는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주신 밥집에 왔습니다. 지금 많은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비수기여가지고 그런가 봐. 근데 정말 친절한 택시기사님을 만났는데 그 택시기사님이 여기를 안내해줘요. 해산물은 거의 실패가 없네요. 남부지방.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탈리아 북부 가잖아? 해산물 거의 없어. 레스토랑에. 이거는 해산물 수비래. 진짜 맛있다, 이거. 봉골레 한번 갈까? 맛있어 보이는데? 아쉬워요? 한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먹어볼게. 이거는 토마토인데 레몬이 들어갔대. 레몬 소스가. 근데 훨씬 나. 깔조네. 엄청 담백하다.
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즐거우셨죠? 네, 오늘도 너무 꽉 차고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카프리 어떠셨어요? 우리 카프리에 갔다 왔어요? 아,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또 엑소시스트도 찍으셨는데. 아, 맞아요. 그거 난 옛날 같아. 언니의 한계를 넘어지셨잖아요, 오늘. 맞아요. 저는 오늘 저를 뛰어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었어요.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내일은 두 단계 더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만 성장할래. 나아가야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을지. 벌써 설레네요. 너무 설레이네요. 네. 그럼 모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바이. 안녕. 안녕. 너 나 안 먹은. 아니, 저녁은 드셔야죠. 저녁은 안 먹어. 안 먹어.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떠납니다. 마지막 날이야. 오늘 마지막 날 근데 너무 아름답다. 지금까지 엔투어 포지카 아칸이었습니다. 안녕.